자, 어느덧 찾아왔습니다. Friday Night Funkin. 자, 가젤로 HD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상한 냄새 뭐야? 저기 사람 형상이 보이는데?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보이프렌드? 이거 대사도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당신 우리 버프 이름 어떻게 알아? 뭐야, 내 이름 어떻게 알아요? 알지 알지. 넌 그의 딸의 남자친구잖아. 아이, 그리고 여기서 좀 낯선 냄새가 나는데? 왜냐면 내가 모든 걸 잊기 위해 어떤 걸 피고 있기 때문이지. 이게 뭔데? 먹이 먹겠어. 맛있다. 담배지. 가젤로가 담배 피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했는데 요번 HD 버전에선 그 이유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이, 나 담배 겁나 싫어하거든?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기면 너가 담배를 피는 거고, 내가 만약에 진다면 여기서 사라져주자. 약간 여기 자리를 놓고 싸우는 느낌이네요. 이 노래 오랜만이야. 근데 가젤로 캐릭터 자체가 좀 약간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었어서 그런지 HD 버전이라고 해도 뭐 크게 엄청 달라진 것 같진 않네요. 이게 지금 담배 연기 때문에 보프가 좀 약간 두통이 올 정도로 담배를 엄청나게 피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젤로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지면은 가젤로가 주는 담배 펴야 돼요. 안 돼, 너무 위험하다고. 그렇죠, 잊고 있었다. 가젤로 시한부 인생이었잖아요. 갑자기 좀 심장에 무리가 오나 본데요? 가슴이 아파. 가젤로 또 괜찮아? 좀 위험해 보이는데. 나 괜찮아. 지금 가젤로 식은땀은 줄줄 흘립니다. 위험해 보이는데요, 약간. 지금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계속 랩배트 해도 되는 거 맞아? 이거 가젤로 쓰러지면은 제 탓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랩배트를 하자고 한 적 없어. 오늘은 가젤로가 먼저 랩배트 신청한 거거든요. 아, 요게 넓은 노래입니다. 예. 그 와중에 담배 절대 놓지 않네. 근데 가젤로도 그렇고 진짜 초창기 모드들이 띵작 모드들이 많잖아요. 가젤로 제작자분 다음 모드는 아직 제작 중이신 건가? 뭐가 나올지 또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아, 자, 가젤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돼! 영혼이 튀어나와 버려. 오. 야, 이거 HD 버전 가젤로는 조금 더 실감나는 유령이 되어 버렸네요. 어이, 꼬맹이, 울지 말라고. 나 아직 여기 있어. 가젤로! 아직 안 죽었구나. 가젤로, 난 계속 여기 있을 거야. 가로등이 꺼지기 전까지 말이야. 이거 뭐야? 나 숨을 쉴 수가 없어. 야, 버프야, 주변 공기가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 왜냐면 유령이 내뿜는 물질 때문에 공기가 오염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3, 2, 1, 야, 근데 요런 설정은 원래 없었는데. 지금 가젤로가 유령이 돼가지고 연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안 좋나봐요.
잠깐만! 뭐야! 아니고 게이지가 계속 줄어드는답쇼? 우와! 가슬러 이렇게 어려운 모드였나요? 제발 버텨! 아! 어림없는 소리. 아니 이거 가슬러 못 깨는 거 말이냐고. 자자자 진짜 빡집병. 가만히 있어서 게이지가 그냥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아. 아 이거 컨셉 충실한 거네. 지금 가세글로가 말할 때마다 안 좋은 공기가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프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 랩 배틀 좀 위험해요. 빨리 끝내야겠어요. 이제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 같은데 근데 이거 제발 버텨! 안돼. 아 지금 결국 그 판정 때문에 난이도를 좀 낮췄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난이도가 와 가젤로가 이렇게 위험한 인물이었나요? 이거 난이도 낮아도 까딱 잘못 누르면은 못 깰 수도 있거든요. 게이지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와 이거 하드 모드 보기에는 좀 쉬워 보였는데 이 가셀로 아저씨가 뿜어내는 독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죽겠다. 근데 잠깐만 집중. 와 이거 이런다니까? 방심하면 안 돼 이지라고. 아 잠깐 이지 모드도 안 깨면 못 깨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 가셀로 모드 이렇게 어려운 모드였나? 와 생각지도 못했어요. 지금 거의 30분째 하고 있는데 막 집중해서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건 깨야지. 아니 가셀로 아저씨 좀 사연이 기구하고 좀 불쌍한 건 알겠는데 아 왜 저한테까지 그러세요 이거. 이거 지금 가셀로가 뿜어내는 저 초록색 연기 때문에 제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게이지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어? 이번에 또 많이 온 것 같다. 여기 방심하지 마. 집중해. 야 이거 결국에는 한 번도 안 틀려야 되네 게임이라면. 하드 모드로 하기는 로는 깨기가 굉장히 어렵겠어요. 근데 이거 새로운 설정이 섞이니까 좀 더 뭐랄까 몰입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전에는 가셀로 아저씨 불쌍하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진짜 보스 같은 느낌 주니까 좀 더 위기감이 느껴지고 재밌네요. 담배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피지 마세요. 저 담배 연기가 주변 사람들까지 생명력 깎아내고 뭡니까. 어쨌든 이제 배틀이 끝나고 강력해져서 돌아온
카슬러 아저씨 보내줄 때가 됐어요. 어이 보프야, 이제 시간이 다 됐네. 카슬러 죽지 마요. 얘들아 이미 해가 밝았어. 아 이 빛이 날 태우고 있어. 아 우리가 뭐라도 할 테니까 제발 죽지 마세요. 어이 울지 말라고 고맹이. 그래요, 마지막 작별의 노래라도 부릅시다 우리. 2, 1, GO! 아... 이 띵곡 노래를 다시 들을게 들 수 있게 됐네요. 따라 저렇게 같이 부르는 합주 파트가 안타깝네요. 아 안돼요. 천국에서는 부디 담배 피지 마요 카셀로. 바이바이.